자, 왼발을 안 걸리주시고 내동, 내동 육개불락이라 그러죠. 서사, 예사, 척과 반용, 알로는 민물에 올라오는 곡입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곡이고. 그럼 지금 흐름, 지금 예? 흐름으로 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구라지구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 더 붙어요. 구라당금 이게 합쳤어요. 그럼 한 더 있어, 하나 더. 지금 요 범서 옛길 가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옛길 따라서 우리 고장 따라가니까 어떠세요? 좋죠. 전에는 몰랐던 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아, 어떠세요? 처음이세요? 아니면? 가끔 합니다. 가끔. 예. 어떠세요? 와보시면. 사는 지역에서 예. 하는 행사니까 이쪽 지역도 알고 좋죠. 예. 또 기억, 이렇게 또 특히 또 기억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도시화 되면서 예. 서로 이웃도 잘 모르는데 예. 이런 데 오면서 이제 이웃을 알아가는 이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몇 시 동안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거는 한번 중에 한 사람이 본 정몽주 선생님 유배 왔다가 가면서 벼룩을 씻고 갔다 그래가 요 지명이 세현동 아닙니까, 그죠? 밑에 내가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세현동인데 그래서 아마 그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숭충골 걸 수도 있고 그들은 비싸게 말랬거든. 배나무가 많다 그래 배나무골, 세미가 있다가 세미골, 도토마하다 그래 도토마골, 또 요런 새 있다 그래 새들골 내용 맞지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대장님 기준이었어. 앞으로 해석을 단정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오늘 깨달았는 게 검서 애길이니까 응. 옛날 사람들 무심해서 뭐 얘기하는데 진짜 요건 더덥다 그지요? 짜증나고 얘기를 하기 싫다 사실 뭐 내내 빨리 얘기하소 그러면 아니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말이야 마음이 다 들고 덥고 들어가시란겨 복 받을 겁니다. 자, 세현동에 왜 세현동이라 그랬겠는데요? 씻을 때 벼룩 면자. 아까 내가 얼굴 불러서 한 분이 좀 그랬지요. 고려 3원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 왔는지 완전 잘 모르겠어요. 왔다 크니까 나도 완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유배에서 끝나고 가면서 다시는 이곳이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 시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해 주니까 좋으세요. 예, 아유, 너무 좋죠. 제가 예. 서비스 받아가서 드립니다. 아, 서로 모르는 사이세요? 아니요, 같은 동네. 천상사입니다. 천상사에서 우애가 좋으시네요.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예. 나오셨죠? 기사님. 예. 예. 너무 미남이 잘생기셨어요. 지금 사연까지는 물이 많이 빠져가 있어요. 이게 뭐 비도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안각화 때문에도 아... 아마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은 그때 순천시도 안 왔어. 그때 힘들 때. 김범이 언니도 가고. 안녕하세요. 한번 떼있어. 잘 찍는다고. 꼴꼴이 너무 간다. 저거는 예, 산소공부. 예. 벌에 숨 쉬는 거 아니고요. 소독만은 자라가 살았다 하더라. 근데 거기서 예, 그렇지, 그렇지. 바꿔줘야지. 야, 이제. 자, 그래서 요, 옛날 여기가 있었던 마을이 세현도. 그런데 여기 안 좋아요? 좋아, 완전 좋아.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좋으면 대나무에서 얼마 좋습니까? 어서 모임이에요. 아, 이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가 뭐라 이게 끝이 이 길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기가 뭐라 했죠? 여기가 충충골, 청청골. 아, 청청골. 청청골. 예. 청청계, 청계 되었다 그래가 청청골이라고 네. 주민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소통이죠, 그죠? 살아온 사람, 살아갈 사람들, 서로가 이렇게 대화의 장, 소통의 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봄새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때, 옛길을 찾는다는 게 어떤 탐방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제가 모르는 거를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니까 그 여기 울주군에 대한 지식도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요. 이 모임이 옛길 네. 탐방이.